LG 에너지 솔루션 공격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또 5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밝혔는데요. 유재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보도자료를 좀 배포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오는 2025년까지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일단 독자적으로 미국의 두 곳 이상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GM과 합작 법인인 이 공장 설립도 상반기 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뭐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요. 최근 급성장하는 이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인데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에만 공장이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이 파우치 배터리 공장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공장까지 된다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한 현지화 전략을 좀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 그리고 제품의 생산, 원자료 공급까지 모든 것을 이제 미국의 공급망에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신규 공장은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운영하는 그린 팩토리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많이 좀 우리 또 언론들이 바쁘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규 투자에 나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짐작은 갑니다만, 이혜라 기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주 물량이 확대돼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 세 곳입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인데요. 미국서 출시되는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 물량을 이미 상당량 수주를 했고 미국 내 대형 프로젝트 확대도 논의 중이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해서도 미 업체들과 공급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 그린 뉴딜 정책의 영향을 또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친환경 그린 뉴딜 정책의 속도를 내고 있죠. 이에 전기차 전환이 좀 가속될 것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이 보호무역의 강화는 기조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산이 아닌 전기차를 미국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10%의 징벌세를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산 전기차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배터리셀 현지 생산인데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연구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종합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미국에서 강화,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재정적인 부담도 염두에 둬야 될 텐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혜라 기자?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문제 없다, 재정적인 부담 없을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 이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조 원, 4조 원 가량을 투자해서 지금 신규 공장을 막 지어야 하는데 오늘 밝힌 계획이 5조 원을 5년에 걸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1조 원을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 없다라고 밝힌 거고요. 다만 이 지난해의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1,700억 원가량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원래는 3,8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이 코나 리콜 그런 충당금 관련해서 비용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IPO를 업계에서는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를 선정을 했고 하반기 정도에서는 만나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뭐 이를 통한 자금 조달이 있을 수 있고 또 배터리 경쟁사인 중국 CATL 시가총액이 약 80조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혹여 추후에 지분 매각을 일부 하더라도 이를 통한 자금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없다. 자금 여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나타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얼마 전 저희가 이슈로 또 나눴던 것이 SK이노베이션과 영업권 침해 관련해서 소송 문제였는데 일단 결론은 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네, 앞서 지난 5일 양사의 고위 임원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된 건데 여기에서 결국 입장차만 확인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LG 측에서는 3조 원 플러스 알파를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SK 측에서는
1조 원 안팎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고요. 네. 로열티 지급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사의 여론전이 매우 뜨겁습니다.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일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이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네. 이게 실제로 영업비밀 침해 때문에 패소한 게 아니라 미국의 사법 절차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패소한 거야라고 이제 질책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하지 말아라.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내부적인 회의였는데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네. 그러니까 결국 SK 측에 사고 싶었던 말은 LG가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네. 여기에 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일단 SK가 영업비밀 침해한 것을 인정을 해라. 여기서부터 이제 합의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있고 네. 패소한 측에서 뭐 이거는 과도하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뤘던 5조 원 투자 계획도 이와는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공장 설립하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또 밝힌 게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직접 고용 인원이 4천 명이 될 것이고 공장 건설 기간의 투입 인력이 6천 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1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30년까지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야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무관치 않냐면 SK 측이 지금 3조 원 투자해서 조지아주의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2024년까지 2,6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5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6천 개 일자리 만들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LG 측이 사실 이마저도 차단을 하고자 앞서서 지금 이런 투자 계획을 밝힌 게 아니야? 네. 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LG가 필요한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양사의 그런 신경전에서 나오는 좀 과도한 투자가 아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 총리도 양사 빨리 합의해라 둘 다 지금 미국 가서 뭐 하냐라는 뭐 게 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양사가 정말 괜찮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